안녕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류나들 뉴스펜나의 류경아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발하울을 해볼 거예요. 사실 제가 예전에 한번 가발을 쓰고 다녔던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는 가발을 좀 멀리 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번에 엘사 일주일 미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가발이 생각보다 괜찮은 거예요. 요즘은 진짜 예전보다 컬러도 다양하고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서 내 머리를 상하면서까지 막 염색하는 것보다는 가발을 사는 게 이득이겠다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발을 왕창 사왔습니다. 총 4군데에서 구매를 했고 총 3가지씩 사왔어요. 근데 또 가발나라에서는 요게 또 가발나라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6억까지 합쳐서 3개, 그리고 핑크에이지, 매그미, 리네아 스토리아 이렇게 3군데에서도 각각 3가지씩 가져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씩 보면서 써보기도 할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엘사 미션을 할 때 사용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앞머리가 원래 좀 길었었어요. 근데 또 그게 엘사가 원래 앞머리가 없다 보니까 계속 넘기고 다녔었거든요. 그러다가 진짜 미션 중간에 너무 답답한 거야. 그래서 싹둑 잘랐는데 너무 많이 잘랐어요. 그래서 약간 그 처피뱅 느낌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자연스럽지 않나요? 이거 뭔가 보시면 정수리도 이렇게 살구색으로 되어 있어요. 뭔가 내 두피 같은 그런 느낌? 아, 그리고 가발나라가 좋은 게 사이즈를 선택할 수 있더라고요. 전 S사이즈로 구매를 했는데 이렇게 줄자로 재가지고 자기 사이즈에 맞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또 가발나라에서 산 것들, 다른 것들도 보여드릴게요. 가발나라 두 번째 가발은 짜잔! 이거는 약간 뭐랄까 자연스러운 브라운? 자연 브라운? 그런 느낌이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가발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가발이 또 흩어지지 말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얇은 망 같은 게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런 느낌. 예쁘지 않나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 또한 앞머리가 긴 제품이에요. 그래가지고 자신의 취향에 따라서 앞머리를 커팅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그리고 정수리 보시면 되게 자연스럽지 않나요? 진짜 요즘 가발들 너무 잘 나와가지고 진짜 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사실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요거 같은 경우는 숱이 엄청 많은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무거운 느낌도 있긴 있는데 이건 상당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 느낌?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요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방금 것보다 진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앞머리를 지금 정리를 좀 덜 해가지고 그러는데 요 앞머리 같은 경우는 잘라도 될 것 같고 저처럼 그냥 이렇게 가르마를 타가지고 긴 앞머리처럼 그렇게 매치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럽고요. 좀 더 두피에 무리가 좀 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자연스러워가지고 약간 허쉬컷 같은 거 아시죠? 그런 느낌? 여기도 이런 느낌이고, 제가 원래 이렇게 귀 뒤로 넘기는 게 반대편으로 넘기긴 하는데 반대로 한번 바꿔볼까요? 가르마를. 제가 가발을 많이 써본 게 아니라서 살짝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원래 넘기던 대로 이렇게 넘겨봤어요. 어떤가요, 여러분? 짜란. 근데 앞머리 커이나 이런 걸 보면 방향이 이쪽으로 넘길 때가 더 예쁜 것 같긴 해요, 그쵸? 그리고 다음은 짜잔! 요거는 살짝 오렌지빛입니다. 요거는 히피펌이에요. 사실 댓글에 가끔 어떤 분들이 히피펌 좀 해주세요, 히피펌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는 댓글이 달린 적이 있어요. 저도 솔직히 궁금했는데 제 머릿결에서 히피펌을 하면 진짜 머리 빡빡 밀어야 되거든요. 근데 가발나라에 딱 한이 있길래 히피펌을 한번 구매를 해봤습니다. 오, 이거 앞머리까지 이렇게 컬 예쁘게 들어가는데요, 그쵸? 완전 히피펌이네. 그리고 정수리는 이렇게 여전히 자연스럽습니다. 길이감도 상당히 길어요. 허리까지 올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써볼게요. 짜잔! 여러분, 히피펌 어때요? 괜찮나요? 근데 생각보다 예쁜 것 같아, 여러분. 요거는 약간 4월달에 페스티벌 할 때 진짜 예쁘겠는데요, 히피펌? 그리고 뭔가 처음에는 이 앞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싶었는데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놔두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그 첫 번째 쓰고 있었던 그 노란색 있죠? 그게 제일 숱이 많고 약간 무거운 느낌이었고 이것도 생각보다 좀 길이가 긴데도 불구하고 되게 가벼워요. 그리고 숱도 그렇게 많은 것 같지도 않고 내년 4월에 제가 페스티벌 코디 같은 거 할 때 그럴 때 이거 활용할 것 같아요. 짱짱!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거 머릿결 같은 것도 되게 자연스럽고요. 네, 다음은 제가 핑크헤지 거를 리뷰해보려고 해요. 이거 같은 경우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옴브레 컬러예요. 제가 예전에 옴브레 염색을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다른 염색들을 먼저 하느라고 옴브레를 안 해봤거든요. 근데 딱 옴브레 염색이 있길래 이걸로 한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한번 뜯어볼까요? 이거는 이렇게 박스에 상당히 단단하게 고정이 되어서 와요. 그래서 가발이 막 훼손되거나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예전에 검정색 쓰고 다니던 것도 핑크헤지 거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에는 가발을 안 쓰고 다녔기 때문에 핑크헤지를 한동안 안 들어가 봤었는데 상당히 예쁜 게 많이 나왔어요. 핑크헤지 경우도 이렇게 뿌리 부분이 되게 자연스럽죠? 근데 보면 이렇게 핑크헤지 거는 약간 뿌리 부분에 꺼뭇꺼뭇한 게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이었고요. 그리고 이것도 상당히 가볍네요. 되게 가벼운데? 그리고 이런 자연스러운 옴브레 컬러감. 그리고 앞머리 같은 경우는 살짝 뱅인가요, 이게? 살짝 뱅 느낌. 그리고 가발라라는 이런 게 없는데 핑크헤지는 이 안쪽에 핀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이 핀 같은 거는 두피가 좀 예민하시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냥 착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뭐 단단한 고정 이런 걸 원하시는 분들은 이 핀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것도 되게 자연스럽죠? 숱도 되게 적당하고 마치 제 머리 같아요. 제 머리가 숱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제가 약간 붙임머리 했을 때 그 느낌이고 뭔가 컬러감도 이렇게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여러분 앞머리만 좀 잘 정리하는 거를 제가 깨우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앞머리가 약간 애매한 길이라서 살짝 잘라주고 뭐 고데기를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뒤로 넘겨보면 이런 느낌. 아주 좋은데? 이번에 지금까지 산 가발들 다 마음에 들어요. 되게 자연스럽고 되게 과하지도 않아요. 이게 옴브레 컬러라가지고 조금 튀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많이 튀지 않고 이거는 가을 겨울에도 충분히 잘 어울리고 여름에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헤어 컬러. 그리고 다음은 이거는 이렇게 상자 모양으로 와가지고 놀랐거든요. 사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온 거는 이렇게 길다란 박스에 온 게 좀 일반적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궁금하긴 한데 이것도 옴브레 컬러. 제가 핑크헤지에서는 옴브레 컬러를 좀 많이 샀나봐요. 신발 상자처럼 되어 있습니다. 딴따단. 이 옴브레 컬러는 좀 튀네, 여러분. 그쵸? 약간 그레이 컬러? 약간 흰색 느낌이 나는 그레이 컬러가 이렇게 옴브레가 되어 있는. 사실 제가 하고 싶었던 옴브레도 이런 느낌이거든요? 당장 써보고 싶은걸? 사실 사람들이 옴브레 염색이라고 생각했을 때 딱 떠오르는 거 그런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사실 컬도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고 이걸 딱 쓰면 약간 힙한 좀 서양 언니 이런 느낌?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보세요. 정수리 부분이 잘 안 보이네. 이건 원래는 정수리 부분에 좀 자연스럽게 돼 있잖아요. 이것도 그렇게 돼 있던 것 같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정수리가 잘 안 보이고 약간 엄청 빽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뭔가 흑채 같은 거 딱 뿌렸을 때 그 느낌? 일단은 이거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어떡하지? 다 마음에 드는데? 이거는 이게 웨이브가 살짝씩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좀 더 풍성해 보이죠? 아까 그건 생머리라 가지고 덜 풍성해 보였는데 이거는 아주 풍성해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도 아까 그 히피펌이랑 같이 페스티벌 같을 때 진짜 잘 어울릴 것 같고 이런 옴브레 느낌이 딱 제대로 나니까 이것도 약간 센 언니, 서양 언니 이런 느낌? 여기다가 뭔가 링기걸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링기걸이 이렇게 딱 큰 거 딱 주렁주렁 해놓고 뭔가 힙하게 딱 튜브탑 같은 것도 입어주고 이게 은색깔이 살짝 나잖아요. 전체적으로 은색은 아니고 또 진짜 이렇게 되게 자연스러운 그라데이션이 딱 나타나기 때문에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근데 약간 숱이 많은 편? 숱이 조금 많아 보이는 편이라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내리면 조금 약간 마녀 같기도 하고 숱이 좀 과해 보이기도 하고 그래서 살짝 이렇게
뒤로 넘겨줘서 매치를 하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진짜 관건은 제가 제일 만지지 못하는 이 앞머리들. 이 앞머리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하느냐, 이게 제일 관건인 것 같긴 한데, 그런 거 제외하면 다 마음에 들어요, 컬러 같은 거. 다음, 요거는, 요거 또한 신발 박스처럼 해서 왔고요. 요거는 옴브레는 아닌데, 요거 또한 그라데이션이래요. 이거는 여러분, 앞머리가 없는 가발이에요. 사실 제가 앞머리가 없는 가발을 해외에서만 봐가지고, 되게 신기해서 구매를 한 건데, 여기 보세요. 이마 부분에 이렇게 투명한 이런 네트망 같은 게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핑크헤지만 있는 건 아닌데, 핑크헤지에도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구매를 해본 거고, 뒤에서 소개해드릴 아이템들도 이런 게 좀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물결같이 돼 있지만 착용을 한 다음에 자기 이마에 맞게 커팅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진짜 다 시스루예요. 시스루이기 때문에 뭔가 이런 정수리 같은 거? 이런 부분도 다 시스루라 머리카락이 비치면 다 꺼멓게 보일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이거 컬 같은 경우는 그냥 자연스러운 웨이브 컬로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착용해 볼게요. 어머! 여러분! 예쁜데? 그리고 이게 이렇게 웨이브 부분에 약간 뽕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뭔가 고데기를 그냥 따로 안 해도 되게 자연스럽게 웨이브가 되어 있는 이런 느낌. 마음에 드는데? 그리고 제가 이마 부분 커팅을 안 했거든요? 커팅 안 했는데도 되게 자연스럽죠? 응, 엄청 자연스러워. 와, 이런 앞머리 없는 가발도 자연스러울 수가 있구나. 자, 여러분. 여기 가르마가 이렇게 타져 있고 이쪽에 뽕이 딱 있어가지고 반대편으로 넘겨고 왔습니다. 어떤가요? 되게 생각보다 자연스러워. 저는 진짜 앞머리가 약간 네트망이 있기 때문에 좀 부자연스럽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생각보다 자연스러워가지고 놀랐어요. 붙임머리 안 해도 되겠는데? 이게 지금 제가 처음 이렇게 착용해보고 그래서 그렇지 스타일링 잘만 하고 잘만 딱 써주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매그미 걸 한번 볼게요. 짜잔! 여기는 이렇게 더스트백 안에 넣어서 오더라고요. 되게 뭔가 가발을 판매하는 곳들마다 이런 시그니처가 있어가지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튼 요거 한번 열어볼까요? 짜잔! 요거는 단발이었나? 요것도 약간 옴브레 느낌? 그라데이션? 아, 네 여러분, 이거는 단발이 맞습니다. 제가 사실 단발이긴 하지만 요 컬러로 좀 염색을 하고 싶더라고요. 블론드 느낌? 그래가지고 이걸 구매해봤어요. 제가 아무래도 어두운 컬러로 염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빼려면 탈색을 또 해야 되고 이러니까 머릿결 엄청 상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가발로 대리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매를 했어요. 이것도 한번 껴볼게요. 아니 여러분, 가발 만드시는 장인분들 상당히 열일하시는데요? 왜 다 마음에 들지? 아니 좋은 거긴 한데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솔직히 말하면 제가 예전에 가발을 쓰고 다닐 때만 해도 막 되게 무겁고 두피가 엄청 답답하고 좀 부자연스럽고 여기 두상이 너무 커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자연스러운데? 거의 제 머리를 염색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옛날에 좀 어떤 브랜드에서 단발 가발? 숏 가발을 샀었는데 그게 되게 부자연스러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단발이라 그런지 좀 더 가발 티가 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요거는 단발인데 가발 티가 진짜 거의 안 나는데요? 되게 가볍고 이렇게 귀 안 넘겨도 이런 느낌, 귀 넘기면 이런 느낌. 제가 평소에 귀 넘기고 다니니까 이렇게 진짜 제가 금발 단발을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게 완전한 블론드는 아니지만 이게 약간 그라데이션이라 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이 나고 제가 단발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두상이 커지는 거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건 진짜 데일리로도 괜찮겠다. 그리고 다음 거 한번 뜯어볼게요. 짠짜잔. 요거는 완전 새카만 거네. 제가 사실 여러 개를 샀기 때문에 어디서 뭘 샀는지 좀 까먹었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여러분 제가 깜빡하고 이런 것들 말씀을 안 드렸는데 여기 매그미 것 또한 이렇게 정수리가 상당히 자연스럽고요. 여기는 또 특이한 게 앞머리가 있는 가발도 여기 안쪽에 이런 네트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연스러움을 부각시킨 것 같고 이거는 앞머리가 없는 가발 같아요. 이거 제가 이따가 벗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것도 히피펌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딱 보니까 앞머리가 없는 그런 느낌이고
요거 같은 경우도 아까 그 핑크에지처럼 이렇게 네트망으로 되어 있는데요. 핑크에지는 약간 물결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요건 약간 일자. 그리고 컬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리뷰한 것 중에 제일 블랙 컬러에 가까운 그런 내추럴 블랙?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이것도 완전 히피펌이에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숱이 많아 보이네요. 그죠? 숱이 엄청나 보이는데? 길이도 엄청나고? 근데 약간 이렇게 딱 쓰고 기타를 쳐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우쿨렐레 이런 거. 네, 그런 무드 아닌가요, 이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살짝 뭔가 정수리 부분이 납작하고 여기가 너무 풍성한 그런 느낌? 이게 상대적으로 숱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느낌이 나가지고 오히려 여기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보헤미안 느낌의 머리띠 같은 거 그런 거 해줘도 예쁠 것 같고요. 이런 거는 스타일링을 좀 잘해야지 그냥 써주면 이런 느낌이라는 거. 약간 머리 스타일이 라푼젤에 나오는 그 마녀 있죠? 그 느낌도 나기도 하고 매력 있긴 하네요. 그리고 제가 이거 쓰기 전에 썼던 가발 이거 보여드릴게요. 정수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도 좀 자연스럽게 블랙 컬러도 있고 블론드도 있고 이렇게 섞여 있어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요. 여기 제가 아까 말한 앞머리 부분 이 부분이 네트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자연스럽고 이것 또한 핀 같은 건 없어요. 근데 이런 사이즈 조절 같은 거 할 수 있는 이런 밴드 같은 건 있습니다. 이 안쪽은 전체적으로 가발라라랑 비슷한데 이 앞머리 쪽이 조금 다르다는 거. 그리고 매그미에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뭘까요? 짠짜잔. 아, 요거는 여러분 바이올렛 컬러예요. 이거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블랙 컬러에 가까운 그레이 있죠? 약간 어두운 그레이랑 이런 퍼플 컬러랑 섞여있는 오묘한 느낌이에요. 진짜 예쁘죠, 컬러? 예전에 제 구독자분들께서 보라색 머리도 해주세요 라고 하셨었는데 이렇게 보라색 머리가 있더라고요, 가발에. 그래서 얼른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이 퍼플 컬러만 있었으면 좀 부자연스럽고 코스프레 같은 느낌이 났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되게 자연스럽죠. 그냥 진짜 염색모 같아. 왜냐면 이런 보라색으로 했을 때 이런 어두운 그레이로 빠지기도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싶은 그런 가발입니다. 그리고 컬 같은 경우는 약간 빠글빠글한 그런 컬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런 컬이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빗을 계속 빗어주세요. 그럼 컬이 되게 풀리거든요. 아니면 한번 감아주거나 뭐 린스 같은 걸로 그렇게 해주면 컬이 상당히 풀리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컬을 풀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도 이쪽 이렇게 네트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은 동일합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아니 진짜 가발 만드시는 분들 완전 열일하셨나봐요. 제가 진짜 한 1년 전인가 2년 전만 해도 가발을 되게 많이 썼었는데 이렇게 자연스러운 가발 몇 개 없었거든요? 몇 개가 뭐야? 진짜 거의 없었어요. 근데 오늘 산 거 다 자연스러워. 이 웨이브도 제가 딱 봤을 때 아 이거 너무 빠글빠글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막상 착용해보니까 그냥 펌을 한 지 하루 이틀 된 정도? 되게 컬러감이 너무 예쁜데? 앞머리 같은 경우도 제가 고데기 하나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이런 거를 고데기에서 살짝 뿡을 넣어서 더 자연스럽게 이렇게 연출을 하면 진짜 예쁠 것 같아요. 이런 거는 이런 펌 같은 거, 이런 웨이브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발 쓰고 가볍게 묶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가발들이 전체적으로 막 무겁지도 않고 가벼워가지고 두피에 그렇게 무리도 안 갈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거는 컬러감이 진짜 마음에 든다. 솔직히 매그미 거에서는 진짜 자연스러움이랑 뭐 가벼움 이런 거는 첫 번째 했던 그 블론드 가발 있죠. 그 단발이 제일 마음에 들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컬러감이 상당히 마음에 드네요. 요것도 단발로 나오면 좋겠다. 그럼 진짜 예쁠 것 같지 않나요? 자 이제 여러분 나머지 세 개가 남았습니다. 이거는 리네아 스토리아 건데요. 이것도 하나하나 보여드릴게요. 사실 제가 이번에 가발을 구매하면서 블론드 제품을 되게 많이 샀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블론드 컬러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거의 코스프레 가발 이런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에 상당히 자연스럽게 나오기도 했고 이번에 엘사, 뭐 겨울왕국2가 개봉을 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사용할 만한 게 있을까 싶어서 많이 구매를 하긴 한 건데 이것 또한 이런 블론드 컬러고요. 짠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뿌리가 자란 듯한 그런 느낌이죠. 이것도 정수리 부분이 이렇게 자연스럽고 되게 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얇게 되어 있는 거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두피에도 부담이 없고 자연스럽고.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가발들에 비해서 이렇게 길게 나와 있거든요, 네트망이. 이거는 뭐 자신의 두상, 뭐 두피에 맞게 이마 길이에 맞게 커팅을 하라고 이렇게 나온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뭔가 요거는 좀 더 자연스러움을 추구하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여기 리네아 스토리아가 좀 의료용으로도 많이 사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이런 것도 있네요. 약간 미끄러지지 말라고? 약간 요런 느낌? 요런 느낌 아세요? 약간 끈적이는 아닌데 좀 빳빳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느낌이 있고 핀 같은 건 없고요. 짜잔! 여러분 이것도 상당히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진짜. 그리고 이거를 커팅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바로 뜯어서 리뷰를 하는 거라서 커팅을 안 했고 그냥 안으로 접어줬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으로 접으면 여기가 약간 부피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커팅하는 게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사실 저는 이렇게 뿔이 나은 건 상관이 없어요. 더 자연스럽게 보이기도 하고. 근데 몇몇 분들은 뿌리를 진짜 싫어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가 한창 밝은 머리 하고 다녔을 때 몇몇 분들이 뿌리가 좀 자랐을 때 언니 뿌리 염색 언제 하세요? 뿌리 염색 좀 해주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요 가발은 조금 불호이지 않을까. 근데 또 자연스러움을 추구하시는 분들한테는 요거는 정말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겨보면 검정색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내 머리가 검은색이기 때문에 좀 더 자연스러운 그런 느낌. 그리고 가발을 쓰다 보면 잘못 쓰면 제 머리가 이렇게 삐져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뿌리도 검정색이고 이렇게 넘길 때마다 검정색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게 삐져나와도 그렇게 부자연스럽지 않다는 거. 그런 게 참 좋은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은 짜잔. 이것도 블론드네. 제가 블론드로 또 샀어요. 제가 진짜 이번에 블론드를 많이 산 것 같아요. 이건 살짝 짧은 느낌? 이름이 걸크러쉬인데 진짜 걸크러쉬한 느낌이 나나 봅시다. 오 여러분 이거 같은 경우는 이것도 뿌리가 살짝 나 있는 디자인인데 이건 블랙이 아니라 약간 갈색으로 나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자연스럽죠? 그래서 뿌리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신 분들도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것 또한 살짝 길게 네트망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요 안쪽도 다 비슷해요. 그쵸? 근데 이거는 요거처럼 여기 양쪽에 있던 그 미끄럼 방지 그거 있죠? 그건 없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금발인데 허쉬컷 그런 느낌이죠. 금발 허쉬컷. 근데 여러분 이거 약간 제가 만화를 좀 많이 보는데 애니메이션에서 많이 보는 좀 양호 선생님 머리 스타일 이런 스타일 같은 아닌가요? 근데 이것도 되게 자연스러워요. 금발에 허쉬컷을 해보고 싶었는데 뭔가 머릿결이 걱정되고 허쉬컷 하자니 좀 안 어울릴까봐 걱정되고 이랬던 분들 있죠? 이랬던 분들은 이거 충분히 써주시면 딱 내가 어울리나 안 어울리나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전 어떤가요 여러분? 근데 솔직히 전체적으로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도 약간 무거운 느낌이 아니라 가벼운 느낌이고 되게 편안하게 데일리로 연출이 가능한 그런 아이템 같습니다. 이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묶어줘도 예쁠 것 같은데? 아 이건 반묶음이네. 여러분 이거 반묶음처럼 이렇게 묶어줘도 예쁜데요? 진짜 예쁜데? 이 머리는 물론 이렇게 풀러도 예쁘지만 자연스러운 허쉬컷으로 반묶음했을 때 진짜 예쁘다는 거. 그리고 되게 쉽게 반묶음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이에요. 짜잔! 마지막은 블랙 컬러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청순한 그런 느낌으로 산 것 같아요. 제가 완전 까맣네. 이게 진짜 새까맣네요 여러분. 지금까지 보여드린 것 중에 제일 블랙블랙한 그런 느낌이고요. 이게 생머리이기 때문에 진짜 청순한 느낌을 낼 수 있을 것 같아. 완전 내추럴한 느낌. 이게 앞머리가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뭔가 청춘 영화에 나오는 좀 여주인공 그런 느낌. 뭐 앞머리가 없는 다른 아이템들이랑 똑같이 이렇게 정수리가 되게 얇게 되어 있고요. 이것 또한 이마 부분이 되게 길게 되어 있어요. 짠! 여러분 어떤가요? 마지막으로 흑발 생머리예요. 제가 사실 다음 달쯤에 붙임머리를 할까 말까 고민 중이긴 한데 앞머리가 되게 길어요. 그래가지고 앞머리를 잘 만지시는 분들은 뭔가 시스루뱅? 그런 것처럼 매치해도 될 것 같고 잘 못 만지면 일자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매치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넘겨줘도 제 머리 컬러도 블랙이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구렛나룻이랑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도 하고 머리가 삐져나와도 괜찮고 이런 느낌. 그래서 막 붙임머리는 너무 비싸다 그러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그냥 가발을 구매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되게 자연스럽게 나와가지고 진짜 제가 앞머리만 제대로 잘 만지면 다 전체적으로 다 자연스러운 것 같고 전체적으로 다 마음에 들어요. 진짜 이번 가발 쇼핑 완전 성공.
네 여러분, 그럼 이렇게 제가 가발 하울을 한번 해봤는데요. 전체적으로 스타일링 들어가지 않고 그냥 딱 뜯자마자 써본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연스러움이라든지 아니면 숱, 아니면 뭐 스타일 이런 거 같은 거 잘 판단하시고 구매하시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구매하고 여러분들께 딱 소개해드린 것들 다 마음에 들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쓰고 있던 제가 엘사 일주일 챌린지에 사용했던 그 가발 있죠. 그 가발이 약간 무거운 느낌이긴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뿌리 같은 것부터 전체적으로 블론드인 제품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뿌리부터 블론드이기 때문에 그런 스타일이 좋으신 분들은 그 스타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앞머리를 제대로 못 만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 제품이 숱이 제일 많은 편이었고 딴 것들은 다 그냥 노멀한 스타일. 아, 그리고 라푼젤 그 마녀 같은 스타일 그 히피펌도 살짝 숱이 많은 편이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음에 드는 스타일, 마음에 드는 머리 컬러 그런 거 잘 선택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가발을 많이 샀기 때문에 머리 스타일이 정말 많아졌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연출하는 패션이랑 또 잘 맞는 헤어가 있으면 가끔 체인지를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가발 중에 어떤 가발이 가장 마음에 들었는지 또 저한테 가장 어울리는 가발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꾹꾹 적어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 재밌거나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아래 있으니까 꾹꾹 눌러주시고 우린 다음 영상에서 꼭 또 봬요. 안녕!